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신체죠. 그죠? 내가, 아, 그래. 감각은 불확실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손을 가지고 있고 내 몸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확실하지 않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꿈을 꿀 때, 꿈을 꿀 적에 내가 뭘 만지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꿈에서 만지지 않냐? 착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 신체도 확실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두 번째 문단의 요점은 뭐냐면 꿈과 생시의 구분이 어디 있겠냐. 내가 꿈에서 하는 행동하고 생시에서 하는 행동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꿈하고 생시를 잘 비교하면 차이가 있긴 있다. 아, 그걸 인정한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이런 실물들 자체는 그럼 확실하냐. 이렇게 또 이제 다시 의심하죠. 그리고 지금 내가 정리해놓은 게 이렇게 줄 앞에는 이건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거고 뒤에 끄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 그래.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조차도 불확실하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의 연장. 데카스가 그 밀랍의 예를 들지 밀랍. 밀랍이 이렇게 밀랍 그꿀 덩어리 있잖아요. 밀랍. 밀랍을 보면은 밀랍이 있을 적에 내가 불을 가까이 대면은 다 달라진다는 거지. 빛깔 달라지고 굳기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맛도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 다 달라진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간을 차지하고는 이 부피는 일정하다는 거죠. 부피는. 그게 레스 엑스텐사예요. 그게 바로. 아주 핵심 개념이죠, 이 사람의. 네. 레스 엑스텐사. 그 외연이지, 외연.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연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연장. 연장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연장. 왜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존재의 실체, 그 물질적 존재의 본질, 그 실체는 뭐냐 하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공간을. 공간을 찾는 그거. 그게 실체고 맛이나 색깔, 냄새 같은 거는 그 사물에 객관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내 신체의 관계 하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서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파악 가능한 부분, 그 부분이 그 사물의 실체고, 우리의 감각으로 파악되는 거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이 있는 거지, 주관.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동물이 장미꽃을 보면 다른 색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냄새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장미꽃이 근데 향기롭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곤충이 보면은 향기롭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건 뭐냐 하면, 객관적인 거는 이 less extensor뿐이다. less라는 말은 이제 thing이라는 뜻이고 thing. extensor는 뭐냐면 extended죠. extended. 그래서 extended thing이지. extended thing. 그게 이제 사물의 본질이죠, 그죠? 그래서 연장과 연장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도 확실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연장에 기반한 자연과학도 발달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만은 오늘날의 과학들을 봐라.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지식들은 많이 갖다 주지만 그게 무슨 뭐 똑 부러지는 무슨 기초가 있냐, 그게.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정말 확실한 게 없을까라고 물어본 다음에 아, 드디어 있다. 이것만은 정말 있을 것 같다. 수학이죠, 수학. 2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동양에도 2 더하기 2는 4고 서양도 2 더하기 2는 4고 그렇죠? 어른도 아이도 다 2 더하기 2는 4고 내가 꿈꾼다고 해서 뭐 꿈속에서 2 더하기 2가 5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삼각형의 내각은 반드시 100가 싶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믿을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방법적 회의를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기 위해서 악신, 말랭젠이라고 하는 그 악신을 등장시켜가지고 만약에 악신이 나를 농락하고 있지 않다고 할 보장이 어디냐 어떤 악신이 나로 하여금 지금 나를 우롱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어딨겠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회의를 극단적으로 밀고 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뭘로 비유하냐 하면, 물 속에 떨어졌는데, 바다에 깊어서 발도 안 떼지고, 물 위로 헤엄쳐 올 수도 없는, 이런 이제, 극한적인 상황으로 묘사하죠. 그래서, 데이비드 흉 같은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고민할 적에는 모든 게 회의스럽다는 거지. 모든 게 회의스럽고 확신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냥 책 접고 일상사로 돌아가면은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당구치고 근데 그 서양 지식인들의 그 취미가 주로 당구치는 거거든 주로 당구치고 환담을 나누고, 이렇게 우리 산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철학을 할 적에는 뭔가 극단적으로 회의가 드는데, 그냥 일상생활 할 적엔 또 그냥, 뭐, 즐겁게 자기가 살고. 이렇게, 그게 이원적이라는 거지. 이게 자기가 스생활 쪽에 이원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이, 그냥, 이런 골치 아픈 생각 다 그만두고, 까짓 거 그냥 재밌게 살자. 이런 생각 또 든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아 이것만은 회의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회의하고 있다는 거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거 이거. 이거는 회의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것만큼은. 근데 데카르트를 논박하는 사람들은 아 그것도 혹시 악신이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나 지금 회의 안 하고 있는데 악신이 또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당신 같은 논리로 하면은, 뭐, 그거는 그럼 뭐, 악신이 너를 놀리고 있지 않다고 하는 보조가 어디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죠. 이건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데카르트가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마지막에 발견한, 그럼 그게 뭐냐, 그럼 도대체. 그 유명한, 나는 사유한다, 고로서는 존재한다. 즉, 빵스. 동구치 이거죠, 그죠? I think, therefore, I am. 그 어떤 그 관계의 언저리를 이렇게 사색에 갔다 오는 거지, 이 사람이. 관계의 언저리를.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내리면 헷갈다 하는 거야, 이제. 정신병 가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래서 그, 데카르트와 광기를 둘러싼 그 푸코와 데리다의 유명한 그 논쟁이 있죠. 데카르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거칠게 말하면 광기를 억압했다. 아, 그러면서 합리주의를 세움으로써 광기를 이렇게 억압했다고 하면 푸코가 얘기했더니 데리다는 이제
좀 거치게 말하면, 아니, 당신이 광기, 미쳐보지 않았는데 광기 문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의 서로 이제 그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죠. 이만한 논쟁이 있죠. 그때 논의의 소재가 되는 건 이제 이 대목이죠. 이 대목. 어쨌든, 뭐, 찬사를 받기도 하고, 이제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주로 공격을 많이 받지, 주로. 어쨌든 간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영향이 큰 거지. 역으로 말하면.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태제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를 해왔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 조심할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사유한다, 고라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인간을 그렇게만 보느냐. 인간은 감정의 동물 아니냐. 인간은 어떤 뭔가를 느끼고, 감정을 내가 갖고 있고, 어? 내가 또 어떤 도덕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 많은 면들이 있는데, 왜 인간을 사유에다 국한시켜서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오해죠. 그건 너무 초보적인 오해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이렇게 번역을 사유라고 해놔서 그렇지, 코기토 빵스라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I think 할 때 그 think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정신활동?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하는 거든, 뭐 느끼는 거든, 뭐 의지하든 거든 회의하든 거든 그냥 다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게 다 빵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판은 이제 피상적인 비판이지, 잘못된 비판이지. 이 사람 용어를 잘 신중하게 이해하지 않은 이제 피상적인 비판이지. 지금도 그런 비판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쓴 그 특히 미국 과학자들은 이 철학적 교양이 없거든. 유럽의 과학자들은 철학 교양이 이제 높은데, 미국 과학자들은 전혀 이문학적인 소양이 없어요, 미국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과학자들이 쓴 책은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 똑같은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옛날 그 얘기를. 근데 그건 이제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도 데카르트가 말한 사유의 개념은 매우 넓은 뜻으로 쓰이며, 정신활동 일반을 말한다는 건.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 하면은 우리 스스로 직접적으로 통각하는,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거죠. 한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 의지하는 거, 상상하는 거, 느끼는 거 다 그게 사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또 하나 뭐냐면 코지토 에르고 숨에서 에르고는 그를 보통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라는 말을 추론하는 걸 보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전형적인 오해인데, 그것도. 나는 생각해, 라고 하는 걸로부터 나는 존재한다는 게 추론되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추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제가 있고, 다른 게 매개해서, mediate, 매개해서, 결론이 나는 거죠. 이게 추론이지. 근데 이거는 추론이 아니고 그냥 즉이지 즉. 우리말에 즉. 즉. 나는 사유한다는 것에 이미 나는 존재한다는 게 implicated. 함축되어 있는 거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를 그냥 풀어낸 거죠. 풀어낸 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존재는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존재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라는 건 뭘까?
결국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은 What is X라는 이런 물음이죠. What is X? 히라보로 TST. TST. What is X? 플라톤이 한 작업이 그거지 뭐. 딴 게 아니라. 지혜가 뭐냐? 사랑이 뭐냐? 용기가 뭐냐? 이런 거죠. 그죠? 데카르트가 이 명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내 마음이라는 거지. 나는 내 영혼. 내 의식. 의식이라고 하든 뭐 영혼, 마음.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데카르트는 주로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영혼. 나는 내 사유라는 거지. 다른 게 없어도 나는 나이지만 사유하지 않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지. I think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사람이 어떤 그 의심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거든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의심할 수 없고 다른 거는 뭐 의심할 수 있는 거지.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도 나는 존재하지만 정신활동을 하지 않은 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내 몸이 없어도 되지만 내 마음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념론. 관념론이란 말은 사실 좀 모호한 말인데 이게 말이. 어쨌든 일단 쓰면은 데카르트의 철학을 보통 아이디얼리즘, 관념론이라고 부르는 게 이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 사람이 그 코기토 에르고숨을 그 발견한 얘기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첫째 뭐냐면 자 데카르트가 나는 사유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명제만큼은 이것만큼 확실하다. 라고 했는데 거꾸로 물어보자면 거꾸로 물어 이 명제가 어떤 근거에서 확실한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그렇죠 그죠 나는 사유한다 고라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명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명제를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기준은 뭘까 이런 거죠. 기준은 그 기준은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왔지. 의심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찾아낸 게 이거 아니야, 그지? 이 명제다, 그지? 그러니까 이 명제의 확실성의 기준은 물론 의심할 수 없는 거겠지, 당연히. 근데 그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면 뭐냐는 거지. 그 의심할 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 명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 명제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명석하고 판명한 거다. 클리어하고 디스팅크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은 자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코기토다 사유하는 데 있다 우리는 사유하는 존재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유라고 하는 것 우리 정신은 뭘로 되어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 몸이 무엇으로 되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 눈, 코, 입, 뭐 폐,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 영혼은 우리 정신은 뭘로 되어 있어? 우리 정신을 채우고 있는 알맹이가 뭐야?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관념이지. 이대, 이대죠, 이대, 이대들. 어떤 내가 어제 봤던 뭐 과일의 이미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그런 명제, 누가 나누었던 대화, 관념들이죠, 관념. 관념들이지.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자, 그런데 내가 이 관념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인식하는데, 내가 이 관념들을 가지고 색을 인식할 때, 그때의 이 인식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어떤, 예컨대 수학적 명제를 가지고 이걸 분석을 했어요. 이걸 분석을 했어. 근데 이게 내 주관이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는 거지. 인간이 그냥 자기가 만든 이 어떤 툴을 여기다 투사해가지고 바라본 것에 불과한 거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얘기하잖아. 많은, 물은 뭐 H2O고, 뭐, 어?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많이 얘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어? 정말, 정말 객관적으로 진리를 발견했다는 근거가 뭐냐. 아니면 그냥 인간이 자기가 만든 어떤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어?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어? 그냥 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이렇게 구성해, 이렇게, 어? 그 패러다임을 투사해서 구성해낸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었잖아, 그죠? 그렇지 않은 보장이 뭐냐. 그때 이제 데카르트가 신을 끌었지, 신. 신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런 객관적인 진리를 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봅시다.